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네, 공감을 많이 하는데 네. 이제 뭐 저희도 남편, 저,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갈등 상황이 막 고조됐는데 이걸 남편이 중립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 제 편을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. 오. 근데 어머니 표정을 딱 봤는데 어머니 눈시울이 확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딱 마음이 저도 같이 덜컹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오히려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고 그래. 집에 와서 우리가 그럼, 따로 그래. 풀면 그래. 되니까 그래. 내가 남편을 좁히든지 아 좁히든지 두드려 패든지 따로 쌍욕을 하든지 그건 집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볶으면 그치. 되는데 집에서 혼자 어머니가 쓸쓸하게 남겨졌을 때 그 허무함이랑 아, 박혜민 네. 씨가 또 이렇게 속 깊은 남자들도 생각을 다 그런 느낌이에요. 엄마 편 속이 맞다는 거예요? 엄마 네. 이럴 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남자. 그래. 내가 결혼 생활을 1년 하고 그만두고 갔으면 돼요. 네. 그거 할 수 있다. 근데 이렇게 자, 긴 시간은 안 된다. 나이 27여들에 결혼해서 저기 한 50년을 걸고 살면 남자 속은 어떻게 돼요? 그래서 남자 화병으로 죽어요. 50년 가요. 되는 거죠. 왜냐면 아유 내일모레 제가 50이에요. 50년 자, 살고 있어요 지금.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. 네. 해법이 없어요. 맞아. 해법이 안 돼. 왜냐면 어떻게 하라고요? 그러니까 빨리 부딪혀서 빨리 둘이 해결하라고. 그러다가 손자를 주어주면 어떻게 하려고?